잠깐만요. 여보세요? 펭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잠깐만요. 아, 그럼요. 저야 뭐 한결같이 왕년님 연락 기다리며 항상 뭐 읽씹하시고 뭐 안 읽씹하시고 뭐 이러셔가지고. 아, 저 여전하네요? 근데 좀 손에 꼽게 요즘 조금 했다. 어? 그죠? 연락이라는 게 원래 그 손에 꼽아야 되는 그런... 들어보세요. 제가 범수랑은 거의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몇 년이면 이거 손절 아니야 이거 거의? 아니에요. 근데 서로 방송은 가끔 챙겨가. 나 그리고 범수 사진에 좋아요도 눌렀다고? 일단은 오늘은 조금 지금까지 보셨던 거랑은 약간 다른 스타일로 봐드릴 거예요. 화면이 좀 더 다채로운 느낌이 있을 겁니다. 오, 카드가 바뀌었네요? 몇 년째 똑같은 카드 쓰고 있는데... 몇 년째 같은 카드인데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뭐하고 사는지 밥은 먹고 사는 다니는지 뭐 그런 거 뭐 관심 없을 수도 있지. 내가 타로를 배트라 하면 배트는 자판기일 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그치? 저는 양현이의 타로 자판기였으니까. 옛날 말로 그 주종관계 뭐 그런 막 그런 말인 그건가 이게 그? 야, 아, 그거 있잖아요. 아. 여자친구가 와서 막 네. 앞머리 좀 자른 거 같으면은 까보는 거 있잖아요. 낡은 타로 자판기가 아직도 멀쩡히 타로를 뱉나 한번 두드려 보신 거구나. 오늘 봐야 되니까 고장 났으면 안 되니까. 아, 뭐 약간 그런 거죠. 핑구님 저 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팔이요? 왜요? 포트 안 넣으셨는데? 맞아요 그대로예요. 눌렀다 그래서 이 새끼! 이 새끼가! 나 이건 악녀님이 눈썰미가 좋으신 건 게 오랜만에 보거나 그러면은 다 늘었다 그래. 제가 핑구님의 자연 관심이 높다 악다는 거. 야 역시 비록 나는 타로 싸게지만 사랑받는 타로 싸게. 오케이 사랑받는 사람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타로라는 거를 또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타로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타로에 진심이고 하지만 누구보다 타로를 싫어하는 타로 리더 핑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타로라는 거에 대해서 점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타로 카드 뒤집어가지고 이제 악녀님 내년에는 아 키 큰 남자는 피하셔야겠는데 이러면 뭔가 막 되게 미래를 점치는 어떤 그런 개념의 느낌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술의 개념도 물론 있어요. 카드를 뽑았을 때 어떤 카드가 어떤 위치에 나오느냐 이거는 모든 게 다 운명 이런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술의 개념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타로 카드는 여러분들 상담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라는 상담사가 이제 상담의 도구로서 타로 카드를 사용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뭔가 조언을 드리고 방향을 잡아드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타로 카드를 보시는 악녀님도 같이 즐기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몰입하지 마시고 선 넘지 마시고 이거 막 나중에 기억하고 계셨다가 악녀님 저번에 핑구님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타로는 타로일 뿐이기 때문에 즐기고 재밌게 보시고 아 재밌었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가 어땠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반은 좋았고 반은 안 좋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아니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좋지 않은 무언가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반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올 한 해는 악녀님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걱정해야 되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살짝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죠. 특히 부정적인 일들이나 의심했던 일들 있죠. 이거 이런 걸까? 아닌 걸까?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갔던 일들 있죠. 그런 일들과 그런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 엮여있던 사람들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쪽으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올 한해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 그렇지 이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 이거 그랬었네? 이러면서 갑자기 막 빡치는 거야. 감정 기복이 막 엄청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셔야 돼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옛날 일을 판단할 때 그때 일어났던 일 벌어졌던 상황 그 사람이 뭐 나에게 했던 말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카드들이 다 좀 전체적으로 좀 암울하고 그래 보여요. 아 그거는 그냥 카드 색깔이 다 그래요. 근데. 아 그러세요? 내년을 이제 맞이하겠죠? 계획하신 게 있을 거고 다짐하고 계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좀 더 단단하게 굳히세요.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하고 더 머릿속에 잡아 넣는다 약간 이런 느낌. 지금 마음가짐으로는 흔들리는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할 거예요. 주눅드는 거? 소심한 거? 걱정되는 거?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되게 많이 흔들리시게 될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생겨도 그 계획만 따라가면 될 정도로 계획 같은 걸 좀 디테일하게 짜두시고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은? 아 금전? 오 문득 좀 생각이 나신 걸까요? 아니면은 요즘 금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지 혹은 고민거리가 있다면 그건 무엇인지 문득 생각나긴 했는데 요즘 유튜브가 예전만큼 감을 제가 못 잡아서
본인이 감을 잘 못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 건가요? 아직은 없는데 이대로 가다가 얘 유튜브 괜찮은가? 아, 좀 걱정이 돼서? 걱정돼서. 본인이 감이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2021년에는 악녀님은 날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왜 날먹이느냐? 불로소득까지는 아니에요. 엄청난 날먹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이 굳이 감을 가지고서 막 푸시를 하지 않아도 유행 있죠, 유행. 트렌디한 거. 뭘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하기만 하세요, 그냥. 약간 유행에 민감한 편이세요? 아니요. 약간 홍모병 있어서 유행 잘 안 따라가는 편. 그렇구나. 아니 뭐 괜찮아요. 약간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신 홍모병이 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사실 선택의 문제기는 하거든요. 그때 본인의 상태를 하나를 체크하셔야 돼요. 감정 상태, 즉 멘탈. 본인의 멘탈 상태를 좀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멘탈이 좋지 않은 상태다, 그때는 본인의 홍모병을 버리셔야 돼요. 유행을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정신적으로 좀 덜 스트레스 받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따라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양년님은 지금 금전에 대해서 욕심이 좀 있으신 편이실까요? 그냥 쏘쏘 하실까요? 욕심이 없으신 편이실까요?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뭐 엄청 욕심이 있는 편이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더 많은 뭔가를 원한다기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커버하고 부족한 걸 좀 채우고 그런 부분의 욕심. 어차피 금전 복은 내년에 걱정하실 게 없기는 할 겁니다.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커버가 안 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도와준다라는 느낌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나에게 뭔가 투자하고 쏟아내기를 원하는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믿는 거. 그런 사람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는 느낌이라서. 자, 그러면은 인간관계, 인복에 대한 꼭 2021년에 인복에 대한 갈자로는 본인이 쥐고 있는 느낌이고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많은 것들이 되게 열려있어요. 오픈되어 있어요. 원하시고 뭘 하지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 해석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악녀님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조언도 들으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굉장히 좀 오픈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는 그냥 악녀님 하고 싶은 대로 해. 때리고 싶으면 때려. 저 다 때려. 연락하고 싶 범죄는 안 돼요. 이런 폭력이 아니구나. 예외가 있다면 이제 곰수는 몰래 이렇게 좀 이렇게. 2021년에 악녀님의 구루는 스노우볼이에요. 스노우볼. 눈덩이가 요만할 때는 하나도 신경 안 쓰여요. 근데 이게 점점 굴러가면서 커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별거 아닌 사소한 말다툼, 그런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냅두고 방치하면 그게 결국 대놓고 큰일로. 엄청 조심하고 신경 쓰고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 짜잘짜잘한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게 되도록이면 좀 평화주의적인 그런 느낌으로 좀 이거 아마 좀 반반 느낌이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여사친이 많으세요? 남사친이 많으세요? 반반이긴 한데 남사친이 좀 더 많은 편이죠. 2021년에는 여성과 관련된 들어오는 복들이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관리해주시고 체크해주시면은 복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지 않을까. 남자 다 버리고 여자 만나 뭐 이런 느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여성분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라. 요즘 좀 많이 좀 감이 떨어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이나 유튜브 쪽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2021년에는 악녀님을 도와주거나 함께 뭐를 같이 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거예요. 일거리가 없지는 않다? 제법 많을 거다 보니까 일이 잘 풀린다라고 봐야 되기는 합니다. 찾아오는 도움의 손길을 굳이 거절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제안했을 때 다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 괜찮은데? 이거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될 거를 한 가지 정도만 더 집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건강이죠, 건강. 2021년은 굉장히 뭔가를 얻기도 좋고 열려있는 것도 많고 뭔가를 진행하기에 되게 좋은 한 해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악녀님이 의지가 노력으로 직선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노력하느라 뭔가를 얻어내느라 즐겁게 일을 하느라 건강을 되게 많이 잃는 상황이 아마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결과물에 눈이 멀어서 내가 건강을 못 체크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경계해라 그겁니다. 난 내년도 아픈 말씀하세요. 거야? 아프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애원 봅시다. 일단은 봅시다. 이게 형식적인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썸남은 있으신가요? 연락하는 남사친은 있으신가요? 아, 연락하는 남사친은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한 3단계 정도에서 그쳤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것도 만약 실패했으면 뭐였어요? 아, 그러면 이제 몇 단계 더 가가지고 혹시 집에서 방문은 열고 사세요? 뭐 이렇게 가면 신발을 최근에 신은 게 언제였나요? 이런 거.
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세상에. 아, 이제 물리치라고. 아, 물리치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연애운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조심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박녀님이 여기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고 이쪽 방향을 바라봤어요. 여기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마물들 있고 막 함정 있고 막 또 막 성공적인 연애를 할 수 있지만 하기까지 내가 뭔가 포기를 하거나 결심을 해야 되는 내용이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45%다라고 이제 답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 상태라면은 사실 연애를 안 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훨씬 더 많아요. 난 끝이야. 나 연애 안 할 거야.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어떤 사람이 좀 어울리실까? 어떤 사람을 좀 2021년에는 찾아보는 게 좋을까? 뭐냐, 시체? 시체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목매단 사람 정도? 아! 어떤 사람을 좀 찾으셔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셔야 되냐면 생각이 엄청 깊은 사람을 만나세요. 고민도 자주 하기도 하고 행동에 되게 깊이가 있고 평소에 되게 행동이 진중하고 사람이 가볍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조금 만나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하셔야 되는 사람은 그 반대, 본인의 어떤 장점과 잘난 맛을 알고 있는 사람, 그걸 알고서 그거를 활용하는 좀 그런 나쁜 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너무 할 것만 하는 사람, 나랑 만나고 있고 혹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되게 형식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진짜 할 것만 하는 거 있죠, 할 것만 하는 그런 사람. 그 정도?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봐주신 악녀님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급 엔딩이잖아. 뭐야? 초고속 엔딩. 초고속 엔딩.